안녕하세요. 쇼미더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락보드에서 나온 풋스위치 토퍼입니다. 얘는 3개가 한 세트로 나와있고요. 여기 연결할 수 있는, 설치할 수 있는 육각 렌치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얘는 이펙터 버튼에 설치할 수 있는 풋스위치 토퍼이고요. 크기가 작은 페달 스위치, 페달이나 이런 데 작잖아요. 누를 때 약간 뭐 빗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럴 때 스위치에 장착해가지고 온오프로 쉽게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거죠. 뭐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풋스위치 토퍼가 나오긴 하는데 얘는 좀 납작하고 뭔가 좀 다 밝기에 좀 더 편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뭔가 좀 실용적이게 그렇게 나온 토퍼인 것 같습니다. 얘는 연결을 할 때 얘를 장착을 한 다음에요. 이 안에 있는 이 렌치 구멍을 통해서 렌치로 조여줘서 여기에 장착을 하게 되어 있죠. 저 안쪽에 이렇게 걸쇠처럼 되어 있어요. 렌치로 돌려서 한 다음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조여주면 네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오 이거 진짜 되게 잘 밟힐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토퍼들은 이게 좀 높이가 있는 토퍼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이게 아무리 넓다 해도 높이 때문에 약간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딱 납작해가지고 네 뭔가 밟을 때 느낌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얘는 전체적으로 다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튼튼하게 제작이 되었고요.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블랙도 있고요. 실버도 있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한 10,000원 초반대로 나온 제품인데 지금 버즈비에서는 8,000원대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. 락보드에서 나온 풋스위치 토퍼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